이제 진짜 태국 여행 시작합니다. 한국이랑 날씨가 비슷하긴 하다.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유진이들 유정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오후 5시. 제가 좀부터 태국이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첫 가족 해외여행은 방콕입니다. 청주에서도 해외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해외 처음 가는 기분이 어떠세요? 설레요. 누가 보내줬죠? 우리 작은 딸이요. 어차피 저녁 비행기기도 하고 도착하면 새벽이라서 그냥 생얼로 갑니다. 흔들어야 돼, 이렇게 멋있게. 방콕 가기 전 마지막 한식. 공항 밥 처음 먹어봐요. 나 이 경양식이 너무 먹고 싶었어. 난 한국인이야. 우와, 비행기 타요 이제. 이제 방콕으로 출발합니다. 방콕 도착하면 한 12시쯤일 것 같아요. 비행기 타기 전에 잔뜩 먹었는데 비행기 타자마자 또 밥 먹어요. 코리안 스낵. 이제 내려서 짐 찾으러 갑니다. 이제 입국 심사 마치고 나와서 그 태국 오기 전에 한국인 그 차량 서비스 신청해놨거든요. 여기 공항에서 그랩이랑 우버 잡으면 오히려 더 훨씬 많이 나오고 호갱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미리 차를 빌려놔가지고 차량 신청하면 이렇게 돈무앙항공 5번 출구에서 기사님들께서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차 타고 방콕에서 파타야로 넘어갑니다. 첫날 숙소는 파타야에 위치한 엠버 호텔이에요. 호쿵카. 우리는 220. 그리고 웰컴 드링크도 주셨어요, 내일 아침 먹으러. 아 맞다, 해외는 신발 신지. 아니야 슬리퍼. 우와 짱인데? 여기는 1박에 5만원 정도였던 것 같고, 여기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여기 완전 가성비 호텔인데. 그리고 태국은 석회수물이래요. 그래서 숙소 오자마자 바로 샤워 필터 갈아줬어요. 해외는 약간 4명이서 자는 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쪼개져서 3박 5일을 보내야 합니다. 내일 일정을 위해 저는 이제 바로 기절해서 잘 거랍니다. 내일 보아요. 레스토랑 조식 나쁘지 않은데? 종류 적다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또 여기 음식이 엄마가 입맛에 잘 맞나봐요. 감자도 있다. 고마워, 맛있으면 짜증나. 감자가 맛있다. 감자 여기 오면 과일은 많이 먹으랬어. 아빠 왜 잘 먹어? 향 안 나? 생각보다 괜찮은 시기야. 밥 다 먹고 올라왔는데 지금 첫째 날 옷을 머리볼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진리의 성전이라고 약간 관광지 같은 데 가는데 거기가 나시랑 약간 반바지 이런 노출 있는 의상이 안 돼요. 그래서 위에 이런 가디건을 입을 거면 이걸 입는 것이 좋고, 이거는 지금 위아래 다 반바지랑 나시라서 아마 입장이 아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신기한 게 샤워하고 나왔는데 필터가 벌써 노래졌어요. 이제 진짜 태국 여행 시작합니다. 숙소에서 바로 그룹 불러서 이제 다음 호텔에 짐 맡기러 갑니다. 여기가 그 워킹 스트리트인가? 오토바이가 엄청 많아. 오, 이게 썽테우다. 100개. 와. 이게 썽테우. 택시랑 버스 중간인데 먼지를 엄청 많이 먹는데. 태국은 마약이 합법이라서 이렇게 카나비스를 대놓고 광고해요. 우와, 케이프 나라. 여기 숙소 진짜 오고 싶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영장이랑 바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있는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온대요. 와, 우리 내일 아침에 여기 수영하자. 너무 좋다 진짜. 근데 확실히 파타야는 해양 스포츠의 도시인가 봐. 밑에도 수영장 있어. 바람 부는 거 이게 확실하냐? 한국이랑 날씨가 비슷하긴 하다. 여기가 내가 와보고 싶었던 곳이야. 와, 이거 동남아 오면 있는 플루메리아라는 곳인데 바닥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딴 거 아니면. 향이 진짜 좋아요. 그랩 불러서 진리의 성전이라는 관광지로 넘어갑니다. 호갱 당한다고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친절하신데요. 진리의 성전. 현장에서 하면 조금 더 비싸다고 해서 저희는 미리 클룩에서 예약하고 왔어요. 그리고 태국 사원이나 관광지 같은 데는 이렇게 노출 있는 의상이 아예 안 되거든요. 반바지도 안 되고 쪼리도 안 되고 나시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디건을 챙겨왔습니다. 근데 챙겨오지 않아도 여기서 보증금을 내면 따로 스카프 같은 걸 빌릴 수 있더라고요. 말이야 말. 날씨가 진짜 좋아 오늘. 그리고 여기는 가이드 시간에만 입장할 수 있대요. 근데 한국어는 매주 화요일에만 해가지고 영어 가이드를 들어야 되는데 영어 가이드도 1시간 간격으로 있어서 계속 그냥 무한 기다림. Thank you. Now, this is it. The butterfly joint photo. Blue, yeah, blue. Wow. All the time. After that, you can see here has different gadgets. 아니 여기 진짜 멋있어요. 와, 진짜 신기해. 여기 다 불상인데 이게 못이랑 뭐 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웅장 그 자체. 어떠세요? 여기 좋나요? 네. 엄마는 좋나요? 아주 좋아요. 베리베리베리. 우와. 우와. 이거 어떻게 지웠냐. 태국님들 쪼네. 저희 똑같이 생겼어요. 닮았어요. 다르게 생겼거든. 발끈하네. 얼굴 형이 닮았어요. 이제 진리의 성전 구경 다 하고 꼬란섬으로 갈 건데 저희는 그냥 계속 그랩만 탈 거예요. 여기 너무 더워. 택시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 차가 오네? 섬에 들어가려면 페리를 타는 방법이 있고 스피드보트를 타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좀 빠르게 가고 싶어서 스피드보트를 탈 거예요. 왔다 갔다 처음부터. 오케이. 오케이. 땡큐. 유엔나 카페 아니 원래 스피드보트가 인당 한 300바트 정도래요. 그래서 300바트에 거래하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약간 네이버 빅데이터 돌렸는지 250바트에 왕복 해주시겠다 해가지고 굿! 4명이서 4만원 정도? 레츠고 파타야 꼬란. 겁나 빨라. 꼬란섬 따웬비치 도착. 무릎 밑에까지만. 아 강아지 들게 많다더니 사람을 엄청 좋아하네. 오! 보트를 이렇게 바다 중간에서 내려줘서 걸어와야 돼요. 바지 다 젖음. 따웬비치 여기 먹을까? 응. 이게 저장했단 말이야. 아니 식당 와서 메뉴를 한 4개 시켰는데 고수맛이 엄청나는 거예요. 우와 짱이에요. 팟타이랑 생무반이랑 똠양꿍이랑 새우커리랑 파인애플 볶음밥. 근데 이거 똠양꿍은 못 먹을 듯? 오빠 이거 먹었다고? 김치찌개 비지. 따웬 비치 앞 이 썬 비치는 하나의 빅바트입니다. 뉴 비키니. 저 안쪽은 시원하던데? 여기 물이 진짜 진짜 맑아요. 그리고 구름이 하나도 없어. 날씨 개고. 엄마는 저기서 휴식. 예. 입수! 위에 타코야끼다! 아빠! 아빠! 네, 맨날 우리 둘만 들어요. 저희 엄마랑 언니가 좋아해요. 이거 저희 수영하고 있는데 엄마랑 언니가 시켰어요. 이게 야자수, 이게 코코넛. 이게 코코넛, 먹어봐. 볼게요. 맛있어? 밍밍? 맛이 어때요? 안 먹는 걸로. 똠양꿍이랑 야자수랑 코코넛 안 먹는 걸로. 아빠 안 쓴다. 아까 밥 먹었던 곳에서 샤워를 할 수 있는데
50바트래요. 그래서 둘이 해서 3,700원 정도 해서 1인 샤워실에서 물로만 샤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피드보트 타고 다시 갑니다. 근데 완전 좋아요. 이번엔 밖에 탔어. 우와, 엄마 나 여기 빠지면 죽어? 상어 있나 밑에? 이제 스피드보트 타고 나와서 저기 어디야? 그 서프앤드포라고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가는 여기 파타야에 식당이 있거든요. 바다에 약간 노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 저녁 시간으로 밖에 야외 자리로 예약해놔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갈 겁니다. 툭툭이 타고 싶은데 가족들이 싫대요? 택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차인가 봐. 그랩은 우버가 택시인가 봐. 그런가 봐. 여기 예약 못한 밖에 못 앉아. 우와, 완전 보드 이런 느낌인가? 저희는 미리 라인으로 예약하고 왔는데 이렇게 바다 바로 앞에 파라솔 자리를 구하고 요청했어요. 여기 선셋이 진짜 죽인데요. 강아지다. 쟤 뭐해? 이제 태국 음식 그만 먹고 싶어서 호팝콘 커리는 딱 하나 시켰고 이거 피자랑 스파게티 이렇게 시켰는데 이거 고수 빼달라는 것도 까먹었어요. 노을이 너무 빨리 진 거 아니야 이미? 포경 진 거 아니야? 물을 안 주니까 자꾸 있는 줄 시켜 먹게 되는구나. 해외는 근데 다 물 돈 주고 먹어? 그래도 돈 아니지. 존맛. 근데 나는 해외 오면 돈에 대한 그 감각이 좀 없어져. 왜냐면 우리랑 다르니까. 여기 원이랑 소유는 디저트일 걸? 여행 와서 돈 아끼는 거 안 좋아. 아, 얘네 밥 너무 흩어져. 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내가 생각하는 거 보다 나는 후기보면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우와, 맛있어. 아이러브 소파콘 커리였네. 그림 마사지. 여기 한국인들이 많이 봤는데요. 타이 마사지는 안 해서 봤다. 응. 우리 이제 기절하면 돼. 어, 시원해. 우와, 베리베리. 진짜 너무너무 좋아. 뭐가 엄청 많아 여기 앞에. 완전 태국 같아. 이거 뭔지 알아? 이거 그 우리 초등학교 앞에. 우와, 라면 한국 거 엄청 많아. 여기 하나 더 있다. 블루 레몬 플레이버. 맛있어? 응. 나는 이거 나비맛. 원나신 잘 먹었어. 이쪽으로 쌍쌍바 한다. 한국에 파는 스쿨바 맛. 탱글탱글 맛이래요 저거는. 그리고 여기 터미널 21 주변이라 뭐가 되게 엄청 많아요. 마사지 거리가 쭉 있고. 와, 마사지 진짜 좋았어. 어, 몇 점이야? 10점 만점에. 나 완전. 유자 터미널 21. 근데 안 갈 거예요. 체크인. 힘들어. 비싸니까. 우와, 샤워 가운데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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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좋아. 완전 부자 같아. 우와, 오션뷰야. 우와. 방으로 캐리어도 갖다 주시네. 땡큐. 코콘카. 여기는 미니바가 다 무료래요. 쿨러도 있고, 주스도 있고, 원래 이런 거 다 돈 받거든요? 여기 케이프나라는 수영장이 12시까지예요. 진짜 최고 장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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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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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웃지 마. 떴지, 떴지, 떴지. 떴지, 떴지. 이거 에이블리 9,000원인가 10,000원인가 이거 사세요. 이거 좀. 앞으로 여기 가운데 망사가 좋다. 네 맞춤형 사이즈. 여기 이렇게 칵테일 바도 있어요. 근데 완전 비싸. 땡큐. 우와. 망고 누가 생망고. 짱이다. 우와. 진짜 좋아. 이유가 있다. 짠. 와이파이, 와이파이. 맛있어. 뒤에 재밌게 노시는. 여기 한국 노래밖에 안 나와요. 케이팝 러버신들. 막 꼬다 남자 이런 거 나와.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파타야에서 2박을 자긴 했지만 좋은 건 하루밖에 안 되지만 여기 온 지 꽤 오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방콕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는 빠르게 취침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